네,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게요. 폴 아우퍼. 자, 지난 시간, 드디어 이제, 볼트 111번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예,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아마 직감하시게 될 겁니다. 한 200년이나 세월이 흘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예, 이거는 진짜, 예, 한, 강산이 200번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게다가 뭐, 아들 찾는 곳, 찾기도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아들은 근데 200년 지나면 이미 죽고도 없을 텐데 일단 찾고 보겠다는 좀 주인공의 얘기 들어보면은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미니맨이라고 하는 이런 민병대를 도와주면서 나름 인지도 쌓았는데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미니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요 지금 보시면 이 파워 아머라는 것을 일단은 찾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핵융합 코어라든지 이런 거를 보려면은 적어도 이그 여기 있던 걸 수리를 좀 해야 그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서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리를 해야지 좀 고민이 합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폴아웃 시리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정말 여러 가지 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퀘스트 같은 건데 퀘스트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폴아웃 베가스 할 때도 메인 이벤트 메인 퀘스트 하려 하다가 너무 길어가가지고 게다가 또 스택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조금 힘이 져서 중단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만 결국은 안 됐죠.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또 나를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 메인 퀘스트 한번 해보면서요,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게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워 더불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자, 어쨌든 우선적으로, 메인 퀘스트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그 전에 먼저 레벨 올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어요. 좀 더, 레벨이 또 하나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뭐가 또 필요할까 지금 봐야 돼. 이거 여기서 또 뭐 하나 찍을 수 있나? 찍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소매치기, 뭐 철권, 반스, 볼트택이 길잡이에 되어주면 가장 가까이 퀘스트 목표하는 길이 표시된다. 아 조건의 지능 1이야 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나? 민첩성. 한번 민첩성을 이렇게 해서 한번 예서 한번 올려볼까? 예서 올려봅시다. 다음 등거 하면서 선택사 종료합니까? 올려 이렇게 해서 아하 오케이. 자, 총잡이라는 것도 일단 올렸고요. 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하면 되고 병뚜껑 수집자 협상에 달려져서 사용을 할 때 더 낮은 가격에 더 높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에 더 싸고 이거 이제 상인용 할 때 많이 이용한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좋습니다. 우선은 어디로 갈까? 스터디스와 대화 첫 걸음 템파이스 절벽이나 정창빈과 대화하는데 우선 요걸로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려면 야 지금 이 길을 따서 쭉 가다가 요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타는 것이 없으니까 뛰어가는 거 외에는 별로 없네요. 어쨌든 뛰어를 갑시다. 뛰어를 가봐야겠죠. 아 큰일이네요. 얘네 지금 저한테 샷건밖에 없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샷건 우선은 샷건이 어디냐 소드 오프 샷건 짧은 쌍계 산탄총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소드 오프 샷건이라고 하긴 하죠. 그리고 일단은 뭐 요거 일단은
이어서 우리 일단 무장하고 가자. 야 진짜 전투의 흔적이 어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 자 줄러 자 우선 아 타입 부족이야 안돼 됐다 무기 바꿔 무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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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케이 자 그리고 완료 어 장현 오 좋았어 치명상 휴 오 근데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그 얘한테 맞았다가는 예 오히려 예 피 더 빨리겠어 오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오 브라밀 오 머리 둘 달린 예 소죠 예 어 이쪽에 맞춰가지고 가운데 오 뭐야 잠깐 뭐가 있어 어! 오! 방아 밑에 있어. 아, 어. 아. 기다려. 오씨, 한 대는 안 맞았겠네, 이거. 어, 맞다, 그리고. 오, 좋아, 나이스! 자, 다음. 자 여기 됐어 다음에 또 한 더 이쪽인데 이제 체력 찾아 어 중간에 뭐 좀 찾아보려 하다가 예 뭐 제가 당했어요 예, 한번 예 일단은 예. 스킵해 해주고 어. 자 체력 좀 어디서 그렇지 어 저쪽이야 가자. 어디서 네 개를 함부로 건드려? 어. 자, 이제 됐나요? 예, 봅시다. 자, 389 경탈. 그리고, 또 뭐 더 없나 볼까요? 파이프건 저 어차피 있으니까 뭐 됐고요. 예. 마일럿 고기. 그리고 방사능도 이게 생각해줘야겠네. 어. 어차피 이 폴아웃 시리즈 같은 게 뭐 배고픔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요. 예. 어, 뭐야. 아하, 이게 마일럿이라고구나. 아하, 입이, 예. 여기서 식사하고 계셨구만, 어, 몰랐지. 자, 389차, 스팀팩, 다른 것도 뭐 없어보자. 밑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싸웠던 녀석 있어. 오케이. 얘랑, 그리고, 아, 맞다. 휠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 오케이, 됐어? 어, 됐어. 됐고, 어. 어. 자, 일단 여기서 한숨 잘까요? 뭐야. 세탁대 평상복도 있구나. 어, 아하. 보자고 그러면은 이거를 아 지금은 뭐 바꿀 필요 없겠다 어. 우선은 잠 붙여놨자 예. 한 6시간 정도? 예. 수면 한 6, 7시간이면 자면 된다고 그래요 어, 한 6시간 자자 어. 6시간 자서 어. 한동안 잠은 못 잤어요 하면서 자 그리고 뭐 조리대위에서 뭐 제작하는 것도 있나 없네? 한번 보자 아하 뭐 구이, 스프 뭐 이런 것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거대 모기 스테이크 야 볼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도 뭐 신경 써서 이제 만들고 그런다 이거야 야 대단해 아 라드로치 고기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한번 만들어 이렇게 해서 세자 한번 이것도 한번 더 어.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세주면 그래, 어, 좋아. 그래도 뭐 경험치 같은 거는 올렸네요. 예. 라드로치 구이, 어. 얼마나 맛있을까. 어. 보자고, 어. 보자, 어, 라드로치 구이. 어, 그래도, 예. 끓여놓으니까, 예. 방사능 수치 내려갔네요. 사실, 그 방사능 같은 게 사실상 잘 안 없어지죠? 예. 안 없어지는데, 이거는 좀 오바네. 그쵸? 예. 오바예요, 오바. 어쨌든, 예. 만들어놓고 만들어놨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다시 가자. 어차피 잠도 많이 자놨으니까, 저기 어디야, 근데? 보자고, 오, 뭐야. 매드포드요? 오. 새로운 지역을, 예.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떤 곳일까? 심심풀이 땅콩잼이 한번. 오, 뭐야.
오, 야생굴. 오, 좋았어. 한 대 맞으면 괜찮아요. 오, 소리 죽었다. 일로 와라. 오, 한 놈 더 있느냐? 자. 아, 이겼다. 아, 없었다. 빨리. 우리, 우리 말고, 무기, 어디서 무기. 무기. 파이프 경 거쳐. 오. 자, 오. 됐어. 휴. 와, 이거 타격도, 뭐야. 또 하나 더 있어. 레이더 형이. 뭐야. 어떻게 했지? 도구미스 죽였나? 어, 다행히 얘가 죽였구나. 어, 다행이네. 어휴, 에이, 다행이다. 이 똑똑한 놈. 아유, 고마워. 자, 보자. 병뚜껑. 389요탈. 뭐, 지하철 조건도 있냐고 일단 패스하고요. 병뚜껑. 뭐야, 더치맨의 지령? 이거 보고요. 예, 병뚜껑. 389요탈. 어. 다음에, 영구용 시험관. 봅시다. 아까 전에 그, 이거 홀로그램인가? 홀로그램 보려면은, 생츄어리 힐즈. 레드로켓 주유소. 아, 이런 것도 다 나오는구나. 오케이, 작업장 같은 거.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의 문으로. 야, 폰키타. 아, 더치민의 지류 한번 봅시다. 네. 물건을 예 차량 기준 배달하라. 밀수업자를 자정에 도착한다. 장비가 필요하면 객차 안 파란색 톡 뒤져봐라. 오호, 좋은 정보 하나 나왔어요. 예. 장비가 필요하면 객차 안에 파란색 톡을 뒤져봐라. 어. 아주 좋은 정보 주셨구만, 그래. 예, 좋아. 보자고, 그러면. 어. 오호, 여기도 컴퓨터가 있어요. 예. 서류함. 조임렌치, 다슨 기름통, 소화기, 양동이. 오케이. 어깨는 좀 가만히 있어봐. 어, 자, 그리고 랜턴 있고. 누카 골라병. 아, 빈병이겠죠? 네. 역장 담아게 해보자, 뭐. 자, 보자. 경보. 트랙 교환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있었다. 트랙을 비워주십시오. 어. 탐조를 내어볼까? 보자. 표준 탐조는 내어. 바이오스. 관리자 도매 연결되기 전 2개. 어. 시스템 진단부터 오죠. 봅시다. 탐조도 비었어요. 침입자 발견 없고 4.64m 침입자 발견 없고. 오케이. 뭐 그건 없네요. 어. 탐조도 활성화 됐고요. 테이프 재생. 홀로 테이프 불러줍니다. 조금만 기다려. 뭐야. 그래서 이 내용을 어. 이거 홀로테이프 한번 들어보죠. 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It's half past. She's late. 직접 기록 한번 보고 기록을 봐야겠죠? 네. 잡동사니 사냥 의약품 기타. 어. 아 이따 어. 들어보죠. 네. 어허, 아무래도 그 There's no time. Good luck, A9. 10, 9, 8, 7. No. No. I'm not going back. I can't. I won't. 어허, 자, 일단 내용 한번 보니까 아무래도 야생구라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어, 이 야생구들 요쪽, 이 그, 매드포트역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아까 전에 더치맨이랑 그, 아까 전에 뭐 A9인가, 뭔가를 아무래도 그, 안드로이드인 것 같아요. 예, 안드로이드랑, 그, 얘기한 내용 봐가지고는,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 한것 같은데, 여기서 뭐,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더치맨이 뭔가, 예,
수술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안드로이드가. 어쨌든, 다른 것도 먹나 싶어봅시다. 근데 더치맨의 생산일자를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혹시 우리가 무기를 단단히 짚고. 오! 오케이. 한 명이 제거. 오우씨. 옆에 뭐, 옆에 있는 줄 몰랐어, 나. 다음에. 다른 건 없나? 스티팩 정제물, 오케이. 오, 근데 전투 중에 음악만큼은 예, 대박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조심하고. 예. 저기 또 파란색 뭔가 하는 그게 있죠. 아마 도금이 아마 그 더치맨 지령지 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더치맨이죠. 보자. 파란색 통을 이렇게 막 객차하네요. 파란색 통. 근데 객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제가. 열차에 대해서 영광이네, 그치? 보자. 이건가? 라덱스. 별거 없네요, 예, 별거 없고. 누카콜라병. 보자, 또 뭐 있나? 누카콜라라는 것도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엔 없나 보다. 됐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예. 퀘스트 하러, 예, 빨리 가봐야겠네요. 중간에 구울이라는 녀석도 있는 것 같아. 그 구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구울 같은 경우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 좀비의 그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그런 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의 큰 특징 뭐냐? 시체를 먹으면은 그 두세 배 더 강해진다는 거.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오, 그게 좀 그게 진짜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좀비보다. 오. 그게 근데 여기서의 구울은 그런 거하고 전혀 이미지가 없다고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냐, 방사능으로 피폭돼가 가지고 얼굴이 막 이상하게 돼,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험상궂는 걸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거 진짜 좋아. 조심해서. 두더지 사냥. 오케이, 잡았고. 중간에 이런 몬스터도 있나 보네. 자, 어디까지 했죠? 아, 구울 얘기했죠. 여기서 나오는 구울 같은 경우에 표현할 그 피폭 맞았다 했잖아요. 예. 피폭 맞아가지고 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예. 흉측함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 많이 변해버린 자들이라 하죠. 이거. 아까 전에 그 야생 구울도 예. 피폭 때문에 좀 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 쉣! 들깨 있네. 자, 주먹. 오우! 자자! 너매! 써! 야, 더 주게. 오케이, 됐어. 휴. 자, 병뚜껑. 들깨고기도 없다, 어차피. 나중에 요리해 먹을 때 써먹어야겠죠? 네. 됐고. 오씨, 죽는 줄 알았네. 저 어쨌든 빨리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아마 거긴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퀘스트할 지역. 자, 주시고. 자, 템파인 절벽. 나오네요. 자, 실례 합니다. 실례 하세요. 자,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Excuse me. What do you want? We don't need any more trouble around here. 이따 지나시죠. Take it easy. I'm with the Minutemen. I'm here to help. 자, 도와드릴게요. Minutemen? I didn't really think you fellas still existed. We sent word with one of them passing traders, but honestly, I never expected anything to come of it. Most people don't put much stock. 그래, 당연해요. 예. 퀸시. Bad business that. 자, 무슨 매? 자, 어쨌든 뭐가 문제야? 미니맨 돌아왔다 얘기죠. We're rebuilding the Minutemen from the ground up. We're the good guys again. Glad to hear it. No question that things have been worse. 분열됐구나 중간에. 아무래도 미니맨 분열됐나 봐요. 아하, 레이더 놈들 때문에. Threatening to kill us all if we don't pony up. We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but we can't go up against a gang like that.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Don't worry. I'll take 자, 레이더 처리한다고 해야겠죠, 이걸. If you folks are for real this time. 아무래도 레이더들이 공장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녀석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예. 제작한 것도 또 몇 개 해주고요. 자, 우선은.
구운 개고기가 있는데 들깨고기 하나만 되겠구나. 어. 일단은 예, 방사능에는 예,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뭐 다른 것도 보자. 아 라드 스콜피온 알이라는 것도 있구나. 자, 뭐, 조각낸 두더지지고기. 오 좋아. 이것도 예, 되자. 어. 방사능을 좀 없애줘야겠죠? 예. 원래 쉽게 방사능을 못해요. 그쵸? 예, 이런 경우에 다른 거 뭐 수프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 어. 뭐 별거 없구나. 어, 오케이. 봐. 자, 어쨌든 예. 이제 레이더 사냥할 일만 남았구나. 자, 봅시다. 지도 눌러주고요. 예. 아, 정보 눌러줘. 뭐. 자, 콜베가 조립 공장에 레이더를 선별하세요. 콜베가면 어디 있을까? 어. 콜베가면은 공장이면 어디 집이실지? 여기가 템파이 절벽, 배드포트요. 아하, 여기 맨 밑에 있나 보네요. 예. 여기 그 아까 제가 봤던 배드포트역 있죠? 예. 그쪽을 통해서 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근데 아까 여기 중간에 상인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뭔가라도 좀 왜 물물 교환할 거 있는데, 어. 그런 거라 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예. 근데 그렇게 보일만한 상인 없나 보네. 어. 작업장은 있는데, 이 작업장에서는, 아, 이정철 쪽이 우호 관계는 아니구나, 당연히. 아쉽게도. 보자, 여기서는 뭐, 잠잘 만한 거 있는데, 이거, 이게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이거는 훔쳐가는 건데, 이거는 위험해요. 예. 게다가 소유된 것도 있고 하니까, 어. 오케이, 그러면은, 예. 아, 콜베가 공장으로 갑시다, 예. 그쪽에 가서 레이더들 예, 사냥하러 가야겠고요. 예. 또 멀리, 멀리 가게 느껴지네. 아이고야. 힘들다 힘들어 오늘. 어. 게임하기도 힘들고 오픈월드라서 더 힘들고 그쵸. 예. 지난번에 제가 그 폴아웃 뉴베가스 할 때도 진짜 예, 엄청 힘들게 했었는데 아휴 배드포트역을 또 가 지나쳐서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네요. 이게 그 폴아웃 같은 게 뭐 타는 거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어. 맨날 뛰어가야 돼. 어. 하긴 뭐 핵전쟁 이후라고 하지만 예, 그런 거지 뭐 이해를 해야겠죠. 자 어쨌든 빨리 가자. 자 우리 도그민 예. 이 녀석한테 이놈이라도 뭐라도 지어줘야겠다. 어, 이 녀석 많이 도와주니까 어. 얘한테 뭐 뭐라고 지어줄까. 어. 창식이라고가? 아 가만 있어봐. 어. 가만 있어. 뭐 아까 뭐 수확한다고 얘기했었네. 잘못 봤나? 잘못 봤네요? 예, 잘못 봤어. 갑시다, 예. 자, 잘못 봤으니까, 계속 뛰어갑시다. 오, 비 내리는 것까지도 해. 어, 뭐야, 여기. 여기 뭐지? 무슨, 폐차장인 것 같은데? 응. 이때 주식도 끼우지. 주인 있어, 가지! 자, 아하, 부패 안 내리지. 여기에서도 뭐 얻을 수 있는 거 봅시다. 예. 오씨, 비 내리니까, 어, 비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그 흐르는 물가 있죠? 이런 것도 잘 표현해주네. 이야, 대단하죠? 예. 오! 아? 두더지들? 예. 자. 한 놈 죽이고, 또, 어. 자. 자. 오! 뒤에 있었냐? 야! 이리 와! 어이, 이제. 자, 또, 어. 오! 진짜 아프네. 오, 일단 빨리 치료부터, 예. 해야겠어요. 예. 이어폰, 어. 어딨어? 어딨지? 어, 스팀팩, 어. 자. 스팀팩으로 일단은, 예. 아, 예. 오우! 이놈 봐라! 어디서 이게? 어, 이러면 안 되지, 어. 일단 두더지, 어.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읍시다, 예. 왜? 또 뭐 있어? 일단 조용히 좀 있어. 어, 뭐야, 오우! 오우씨. 자. 오, 이거, 미안하네. 됐어. 와, 이게 진짜 무섭네요, 이 두더지들. 얘네들 지금 특성 보니까 딱 이거야. 우선적으로 얘네들은 땅속에 숨어있어요. 땅속에 숨어있고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 막 튀어나와가지고 흔히 그 여러분들 그 저글링 아시죠? 저글링. 어,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저글링. 그거랑 그 숨어있던 거랑 비슷해요. 어. 이야,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자, 다른 것도 보자. 라더웨이 있고, 오케이.
이거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308 구경탄, 어, 탄탄총탄에도 있고. 오케이, 화염병. 뒤에 이거 뭐야? 수동식 파이프 공, 총기 소총? 어허. 총, 파이프 소총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수동식이면 아마 그 볼텍스식이라고, 이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예. 이런 거야. 빵 쏘고, 이렇게 그, 뭐, 뭐라고, 이게 방어세를 당기라고 하죠?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장, 장전해서. 빵, 짝. 빵, 짝. 이런 거, 어. 너 옛날 그 2차 세계대, 1차하고 2차 세계대 때 그런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나 가져가고 있다면, 예. 그 이상 없겠고, 어떠한 무기죠 봐야겠어요, 우선은. 봅시다. 일단 해볼까? 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냥 뭐, 기관단총이라고 해야, 뭐, 해야겠습니다. 예, 그냥 기관단총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우선은, 예, 빨리, 예. 파이프 기관총 받고, 어. 그리고 아까 저거 10mm 권총은 지금은 뭐 없겠어요. 지금에 38 뭐, 구경 뭐 이런 거 외에 없어요, 이거. 오케이. 웬만하면 레이더 녀석들이 발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오! 저기, 어? 젠장! 오우씨, 저기였구나. 아우씨! 오우씨! 굴 들어왔어요.